아,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머리 아파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무실에서 주로 내는데요. 오늘도 이제 카페에 와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여기 집중해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이게 항상 같은 일상이에요. 이제 문제 내고 첨삭하고 문제 내고 첨삭하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학정 인원, 고지 인원이 이제 공고가 됐어요. 예년도보다 좀 줄어서 이제 우리가 좀 우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바라봐야겠는데 이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마음속에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는 생활 근거지를 따져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형제자매 그리고 부모님,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있는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게 가장 더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드물지만 저는 이런 수험생도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꼭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로망을 가진 이런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희망 지역으로 고려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신 있는 지원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소신이란 뭐냐는 합격의 확률을 높이는 게 소신이냐? 아니면 정말 나의 바람을 관철시키는 게 소신이냐? 아무래도 전자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합격의 확률을 높여야 돼.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자신의 강점, 이것이 지역의 전형 방식에 어떻게 녹아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특히 2차의 강점이 있다 치면은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수를 뽑고 그리고 2차에서 많이 가려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2차 중에서도 스피치라든가 표현력에 강점이 있다. 그럼 경기 지역과 같은 경우는요, 집단 토의도 그렇고 수업도 나눔이 성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심도 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타 지역보다는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지역의 전형 방식에 맞춰서 나의 희망 지역을 고려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자기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그 곳이 이제 좋겠죠. 어떻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최선의 마무리였어요. 최근 들어서 이런 질문 그리고 이 시즌에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욕심을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완벽한 상태에서 시험을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죠. 완벽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 어떤 지점과 순간에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 지점, 그것을 눈높이 해낼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집중해야 하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가 나는 기본적인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정교화시켜야 돼요. 내용의 순서가 교수평의 신생성이 시험 문제 대부분은 교수평행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요약의 모든 것 아니면 핵심 암기카드 이런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되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회독의 주기를 단축시켜야 됩니다. 어떤 수험생은 이틀에 한 번 보기도 하고요. 어떤 수험생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정말 적어도 하루에 교수평의 파트는 한 번쯤은 다 훑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숙달이 이제 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인수시험이기 때문에 일정한 선은 5줄이야 또는 선은 7줄이야 해당하는 분량을 써내려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손이 굳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요. 실전 모의고사를 봤을 때 시간은 한 45분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0분이야 35분이야까지 끌고 내려가지 마세요. 왜? 내용 충실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5분 정도에만 문제를 풀어도 실전에 들어가서 충분히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까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단축시켜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럼 무엇보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인출이 원활하게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리허설을 잘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리허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침에 눈 뜨고 시험장에 앉아서 시험을 풀어보고 하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인출이 잘 돼요. 왜? 모든 것이 단서가 될 거고, 그리고 인출의 어떤 감정을 살릴 건데, 그러면 여러분 그 리허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 달 22일에 EOS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최종 리허설, 제가 리허설이라는 그 이름을 정한 것도 이유는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연극 한 편을 올릴 때마다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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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우리가 교육과정, 수업평가, 행정, 심리 등등을 하나의 시퀀스를 나눠서 공부하듯이 연극도 마찬가지로 시퀀스를 나누어서 연습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연습, 그리고 음악이 들어간 테크니컬 리허설, 그리고 동선 지급까지 해서 한 편의 연극이 올라가고 배우들은 술술 대사 그리고 호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최종 리허설을 제가 22일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8시에 문제 배우고 하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문제 풀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 30분 휴식, 그리고 제가 이제 해설, 그리고 채점 가이드를 드리고요. 그리고 채점 기준표 모은 다가는 11시 반 정도에 일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여력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함께 고민하면서 끝까지 달려갈게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 세우겠다는 저희 다짐과 노력, 열정 쉽지 않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 응원할게요. 여러분 파이팅! 여기가 여러분과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잘 절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안녕.